안녕하세요. 소설가 임요영입니다.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무료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프로의 세계 6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뒤에 차 없으니 빨리 한쪽으로 대세요. 회원님 지금 선글라스를 거꾸로 썼잖아요. 김프로의 다급한 말에 놀라면서도 우리는 또 웃느라 정신을 못 차렸다. 지수가 웃으면서 말했다. 언니야, 사고 난다. 빨리 차 갓길로 대. 알았다, 가시나야. 은숙 언니는 차도 새로 뽑았겠다. 라운딩 갈 때 멋지게 간다고 새로 산 선글라스를 폼나게 끼고 운전했다. 그런데 귀에 구부러지게 걸치는 보통의 선글라스가 아니고 귀에 살짝 일자로 걸치는 거였는데 은숙 언니가 오늘따라 새 차에 새 옷에 새 선글라스로 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만 선글라스를 거꾸로 귀에 걸치고 운전하였던가 보았다. 아 진짜 은숙 회원님과의 라운딩은 골프 치는 것보다 오고 가는 차 안이 더 재밌다니까요. 하하. 김프로는 호탕하게 웃었다. 은숙 언니와 있으면 재밌는 사건 사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어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필드에 나온 동반자들에게 밥을 사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고맙게도 밥을 사야 하는 이유도 달아가며. 오늘은 차 시승식으로 한우를 쏘겠습니다요. 밥을 사면서도 얻어먹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밥을 사야 할 이유를 미리 준비해서 말하는 배려까지 하니 우리 연습장 여자 회원들은 서로서로 은숙 언니와 언제나 라운딩을 가고 싶어 했다. 한우로 유명한 음식점에 도착했다. 이정은 그 식당 간판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고 있었다. 맛있게 먹었던 몸의 기억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침샘을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았다. 거기다 우리는 운동이 끝난 후라 맛집이 아니어도 맛있을 판인데 한우 치맛살 2 플러스 등급이니 얼마나 맛있겠는가. 이정은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자 상추를 들어 살짝 익은 고기 한 점과 마늘과 양송이 버섯과 푸지게 싸서 입안에 넣으려다 아차 하며 마늘을 살짝 뺐다. 잠시 후에 김프로를 만나기로 했자는가. 다행한 것은 고기가 하도 맛있어서 마늘을 빼고 먹어도 맛있었다. 다들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지수만은 딱딱히 굳은 얼굴로 앉아서 고기도 먹지 않고 있었다. 은숙 언니가 한 점을 들여다 접시에 놓아준 게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은숙 언니는 지수가 먹지 않고 있자 걱정스런 눈빛으로 고기가 맛이 없냐고 물었다. 아냐 언니, 이 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인데 맛이 없긴. 내가 점심 먹은 게 좀 얹혔나 봐. 속이 더부룩하네. 그래? 어쩌지? 아냐, 천천히 먹을 테니 어서 먹어요. 괜히 내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지네. 김지수 골프를 치는 현일의 모습은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웠다. 남자가 저렇게 그림같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란듯이 이정에게 더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혹시 쟤들도 그런 관계일까? 설마 거기까진 아닐 거야. 그런데 문제는 현일이 밉다가도 얼굴만 보면 다시 그 미움은 오간데 없이 가슴이 저절로 뛰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란 말인가. 사실 평소에 젊은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도 않았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중후하니 더 좋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러는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현일의 미소와 목소리, 현일의 걸음걸이, 그리고 조각 같은 몸은 남자라기보다 잘 만들어진 마네킹 같았다. 다른 세계의 외계인일 뿐, 보통의 인간 체형과 다른 현일은 오히려 사람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었다. 지수는 처음부터 현일이 남자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난 언제부터 김프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걸까? 김프로 역시 자기를 좋아서 만난다기보다 돈 때문에 만나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적잖은 돈이 건네졌고 그 정도면 김프로가 이정을 바라보던 애틋한 눈길을 포기할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건네가도 현일의 애정은 꿈쩍하지 않았다. 마치 계모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속으로 정을 주는 아이는 제 속으로 낳은 아이 같은 느낌 같달까? 이전과는 연인 같고 자신은 둘을 간섭하는 오래된 마누라 같은 기분이었다. 오늘따라 더 그렇게 느껴졌다. 처참했다. 김프로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이 쓰여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파란 잔디 위에서 저만치 둘이 서서 하하호호 웃으며 내 앞에서 걸어가는 그 둘의 모습은 한 장의 명화처럼 아름다웠다. 연인들에게서만 오갈 수 있는 그런 웃음, 그런 표정, 그런 몸짓, 둘 사이엔 분명 여자와 남자의 냄새가 풍겼다. 그럴 때마다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다. 분노인지 질투인지 사랑인지 모를 감정이 들불처럼 번졌다. 자신에게는 없는 알 수 없는 젊은 기운이 이정에게는 뿜어져 나왔다. 그 아우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친구 관계는 끝이 났다. 이정은 이제 질투의 대상일 뿐이다. 지수는 남자의 다정한 손길과 다정한 스킨십과 진정한 사랑이 필요했다. 그런데 남편은 아예 붙박이장 취급하며 여자로 보아주질 않았다. 며칠 전 둘이 크게 다퉜다. 당신은 내가 여자로 안 보여?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날 좀 사랑해 달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몸이 물먹은 솜 같다니까. 난 당신이 정치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도 어쩌다 보니 정치의 길로 접어든 거지.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난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고 싶어. 우리끼리 단란하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 나이가 되면 가족처럼 사는 거라고. 정치인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 남에게 친절한 그 모습 100분의 1만이라도 집에서 배려해달라는 거야. 우리 그냥 여행이나 다니며 골프나 치며 그렇게 평범하게 오손도손 살면 좋겠어. 나도 그게 꿈이야. 그런데 정치라는 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 조직이나 마찬가지야. 조직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당신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아. 우리 이제 곧 늙어. 당신과 난 추억이 없어. 선거철마다 거리에 나가 억지 웃음 지으며 손이 아프도록 악수하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추억은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다고. 남편은 불이 나게 주차장에 다녀오더니 박스 두 개를 들고 들어왔다. 한국에 다섯 개만 한정으로 들어온 H브랜드 백이래. 건설사 사장이 당신 주라고 한 걸 깜빡 잊고 있었네. 남편은 백과 돈 봉투를 지수에게 내밀었다. 난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저번에 받은 것도 아직 박스째 그대로야. 당신하고는 도대체 소통이 안 돼. 남편은 지수가 화만 내면 돈을 내놓았다. 금고엔 돈다발이 넘쳐 흘렀다. 사실 처음 몇 번은 돈박스를 받으면 진짜로 화가 풀리기도 했었다. 남편이 건네준 그 박스 안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뭉친 채 들고 나가 사고 싶은 것, 남들이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을 입고 신고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마음껏 즐겼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 대신 명품은 사실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기도 했다.
희소성의 가치 때문인지 사실 비쌀수록 좋아 보이기도 했다. 물건을 먼저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는 일단 비싸면 좋아 보였다. 그래서 명품 단골샵의 매니저들은 지수의 취향을 고려해 일단 무조건 비싼 것을 들이밀었다. 우리나라에 딱 세 개만 들어온 거예요. 탤런트 김땡땡이 들고 드라마에 나왔던 백이죠. 다른 사모님들이 이 백을 찾으셨지만 사모님 드리려고 없다고 했어요. 어머, 고마워라. 네, 사모님이 날씬하시고 예쁘셔서 이왕이면 어울리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우리로서도 기분이 좋거든요. 서 매니저는 정말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기술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되니 아무런 흥미가 없었다. 이젠 물질 말고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했다. 신혼 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 마음껏 사랑하고 싶었다. 아니 꼭 사랑이 아니면 어때?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불면증이 시작됐다. 정신과에 갔더니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이 나왔다. 모든 게 남편 때문이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성에 대해 조금 다르겠지만 중년 여성에게 섹스라는 단어는 금기시 되었다. 외롭다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더군다나 쉽지 않았다. 거기다 남편이 정치인이었다. 정치인 아내라는 사실을 상대남이 알게 된다면 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니 믿을 놈이 없었다. 지수는 이래저래 히스테리성 스트레스가 늘어만 갔다. 혈압도 올라가고 어깨도 아프고 뒷목도 당겼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최근 들어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친구 이정이었다. 이정이 자꾸 예뻐지는 이유에는 김프로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닌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때면 질투가 나 폭발할 지경이었다. 최근 들어 욕구를 풀지 못해 스트레스로 정신없이 먹어댔더니 살까지 두드룩 올라왔다. 입던 옷이 허리춤이 당겨서 옷을 입을 때마다 짜증이 났다. 남들은 남편이 능력 있어 부족한 거 하나 없는 그녀의 삶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100분의 1도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사랑인지 질투인지 파괴인지 그녀 안에서 무언가 점점 증폭되고 있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집요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때가 많다. 필드를 다녀온 후 이정이 늦게 집에 들어간다는 것, 이정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는 김프로가 레슨이 없고 연습장을 비우는 시간이라는 것. 오늘도 필드에서 이정과 김프로 둘의 간격에는 다른 사람과의 조합에선 있을 수 없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만 흐르는 어떤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둘 사이에만 머무는 온기와 애정이 부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김프로 때문에 지수는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김프로의 볼엔 날개가 달린 듯 정처 없이 날고 또 날아갔다. 필드에서 드라이브를 멋지게 날리는 김프로의 모습을 보니 운동을 마친 후 꼭 같이 있고 싶었다. 오늘 저녁 같이 있어준다면 그동안의 서운함은 물거품처럼 풀어질 것 같았다. 지수는 김프로의 볼이 있는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려 해도 그럴수록 뒷땅을 치거나 탑핑만 되었다. 반면 이정과 김프로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쪽으로 자주 갔다. 우연일지는 몰라도 지수 눈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 지수는 어쩌나 보려고 김프로에게 오늘 좀 보자고 문자를 보냈지만 선약이 있어 오늘은 어렵다고 했다. 저것들이 둘이 오늘 만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거절했으면 만나자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음번 언제로 약속 날짜를 알려줘야 하는데 다음 만날 날을 정하지도 않고 미루기만 한다는 것은 자기와는 만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다는 방증이었다. 지수는 이번엔 이정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조용한 와인바에 가서 한잔할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표정 변화를 뚫어지게 관찰했다. 응, 응?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안 되는데. 이정은 예상대로 역시 당황하며 버벅거렸다. 네가 밤에 무슨 약속? 너 밤에 잘 안 나가잖아. 그런데 오늘 신랑이랑 어디 좀 다녀와야 해서.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알았어. 이정은 다른 때와 달리 똑바로 지수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미주알 고주알 남편하고 하는 모임이 재미도 없다느니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느니 남편 친구들과 부인들은 다 하나같이 감각이 없어 지루하다느니 뭐 그런 어떤 말들로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제잘거렸을 터였다. 단순히 남편과 선약이 있다며 무슨 약속이라고는 딱히 말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려 하는 이정의 난감한 표정을 보니 김프로와 만난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났다. 남편이라도 들어오면 싸움이라도 걸어 소리라도 지르면 좀 풀리겠는데 오늘따라 남편도 전화도 되지 않았다. 이정에게 일 끝나면 전화 좀 달라고 문자를 넣었지만 몇 시간째 숫자 1이 그대로 떠 있었다. 읽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답장이 있을 리가 없었다. 골프를 치며 이정과 김프로가 둘이 만날 것 같다는 기분 나쁜 예상을 했던 때보다 깜깜한 밤에 둘이 같이 그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지수는 내 남자를 뺏긴 마누라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일었다. 예상한 대로 김프로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예전에도 예리한 감각기관의 날선 촉으로 둘이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때는 고개를 흔들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지금 이것들이 같이 있는 게 확실하다. 지수는 둘이 맨몸으로 뒹구는 현장을 찾고 싶은 마음에 심장이 벌떡거렸다. 오히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을 때는 이 정도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았었다. 그런데 이정과 김프로가 둘이 같이 있을 거란 생각에 이르자 둘이 눈앞에 있다면 살인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다. 미친 듯이 전화기를 들어 둘에게 번갈아 가며 했지만 몇 시간이 흘러도 둘 다 받지 않았다. 지수는 급기야 차를 몰고 이정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역시 이정의 차는 주차장에 아직 없었다. 보통은 부부 동반 모임일 때 남편 차 한 대로 다니던 친구였다. 혹시 몰라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아봐도 이정의 차는 역시 보이지 않았다. 이정이 주로 주차하는 가까운 곳에 이정이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러 걸어갈 동선을 고려해 이정이 눈치채지 못할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이정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독한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것들이 도대체 몇 시간을 뒹구는 거야? 12시가 되어가니 이정의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아래로 숙였다. 우리가 헤어진 시간이 7시 30분인데 여태 같이 있다니. 이 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섹스하는 건 아닐 테고 둘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단 말인가. 이정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고개를 살짝 들어 숨어서 지켜보았다. 지수는 번거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데다 이 야심한 밤에 지수가 집 앞에 와 있으리란 생각을 하지 못할 이정에게 들킬 일은 없겠지만 스스로 경계했다. 확실히 라운딩 후 예쁘게 롤 세팅을 한 그 머리가 아니었다. 오늘 라운딩을 마치고 이정은 샤워 후 기분 좋은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예쁘게 정성을 들여 화장하던 모습과 롤을 꼼꼼히 말아주던 손이 떠올랐다. 유독 머리를 신경 쓰며 다듬던 이정의 손길과 발랄했던 표정이 클로즈업되며 지수의 눈앞에 크게 떠올랐다. 그 가지런하고 윤기나던 머리와 지금은 확연히 달랐다. 거기다 립스틱도 흔적만 살짝 있었다. 거의 지워져 있는 모습이지 않은가. 남편과 같이 부부 동반 모임이라던 이정은 혼자였고 영락없는 섹스를 한 후의 모습이었다. 분명 그녀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둘이 얼마나 좋았으면 머리가 저렇게 흐트러진 것도 모르고 호동지둥 집으로 들어가는 걸까?
거기다 내가 늦어도 좋으니 꼭 연락을 달라고 문자까지 넣었는데 답장도 없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이정은 분명 핸드폰을 확인했고 그 문자를 보고도 별것도 아니라는 듯 백 속으로 그냥 휙 쓰레기 버리듯 하지 않던가. 이정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동을 거는 손이 덜덜 떨렸다. 남편도 김프로도 이정이도 도대체 왜 나를 외면하는가. 모두가 아가씨처럼 날씬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내가 들은 그 칭찬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도 듣지 않는 차 안에서 지수는 이를 갈며 혼잣말을 했다. 지수는 이정이 김프로와 사랑하는 장면을 상상하자 심장에 시멘트를 들어부은 듯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며칠 전 상담했던 그 수술 무섭지만 기어코 하고 말겠어.